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디 갔냐면요 바로 공기 맑고 물 맑은 남한산성 산에 왔습니다. 자 이곳에 온 이유는요 요즘에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바로 지구온난화 화석연료 또는 석탄 아니면 뭐 스프레이 등등 우리 일상생활을 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물품들 때문에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주에 있는 태양이 지구로 열을 내뿜었을 때 지구가 열을 받은 것을 어느 정도 다시 우주로 방출해야 되는데 받은 양보다 다시 우주로 방출하는 양이 적었을 때 그 온실가스층이 두터워지면서 지구온난화가 계속 유지되거나 점점 가속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평균 기온이 2도씩 이상이 상승했는데요. 이는 굉장히 미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바로 지구온난화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산에서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자연에 있는 생물들이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얼음이 있어요. 오 얼었어. 오 심지어 얼었습니다. 야 아 안 깨져요. 자 이 정도로 심하게 얼었는데 이 한겨울에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어느 정도 굉장히 기온이 상승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하나도 안 추워서 패딩도 벗고 왔거든요. 오, 자 여러분들 오 여기 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진짜입니다. 오. 자 여러분들 여기 있어요. 와 진짜 손 얼 것 같아. 와 이거 보이십니까? 지금 2월 10일인데 개구리가 알을 낳았습니다. 어 손 차가워. 저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어요. 와. 자, 보이십니까? 개구리가 봄이 온 줄 알고 개구리나 도롱뇽 같은 게 보통 3, 4월에 산란을 보통 하는데 한 달 앞당겨서 거의 2월 초에 산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생물들이 적응하고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진짜 탱탱하고 이쁘긴 한데 반가우면서도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 방금 알 보신 것처럼 많은 개구리들이 아직까지는 착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알을 낳았다는 자체만으로도 약간 충격이고 얼음이 굉장히 두텁게 얼어 있잖아요. 알이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다행히도 이 웅덩이에서는 더 찾아봤더니 더 나오진 않았습니다. 한 두 마리 정도의 개구리가 알마려서 알을 싼 것 같습니다. 아 아니구나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와 이번에도 엄청 크다. 이번에는 약 세 마리 정도가 알을 낳네요. 아 손 쉬어. 와. 자 그런데 분명한 거는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생물들이 변하고 있다. 우선 첫 번째로 파랑고리 문어입니다. 자 남부지방에서도 파랑고리 문어를 많이 발견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서식 못하는 생물들도 점점 우리나라에서 적응해서 살아가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북극에 있는 빙하가 줄어들면서 북극곰이 살아가는 그 터전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다양한 생물들이 점점 우리나라에 적응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지구온난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현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부르가 추천하는 지구온난화 해결 방안 이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지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요. 두 번째는 일회용품을 굉장히 줄이고요. 세 번째로는 안 쓰는 가전제품 플러그는 뽑아놓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